시작하겠습니다.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해서 홍수와 빗물이 빠지지 않는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미래의 도시는 이런 침수 영향에 대해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은 안전할까요? 서울은 도시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불투수율과 저지대에 위치하여 있기 때문에 서울 역시 데이터를 보시면 침수의 위험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 시뮬레이션을 보시면 이제 다양한 스팟들이 침수의 위험을 가지고 있고, 이들에 반응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유수지와 우수관로 시스템인데, 이 두 가지는 시설들이 많이 오래되었고 또한 도시 내에서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나 공원, 주차장 이외로의 프로그램으로 사용되지 않고, 또한 시민들에게는 불쾌한 공간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증설과 이들에 대한 이제 추가적인 확보가 되어 있지 않고 적재적소에 위치되지 않습니다. 이 중 노량진을 보시면 노량진도 역시 침수에 취약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 노량진의 경우에는 이 지하철 역사 10m 아래에 근대 배수로가 있습니다. 이 근대 배수로는 경인선이 이어질 때부터 만들어진 배수로, 일제강점기 때 지어졌습니다. 이들은 10m 아래에 묻혀있으나 현재 우수관로 시스템으로 사용되어지 않고 있고, 구수산시장 아래에 있던 시설물들과 생선의 사체와 함께 지하에 큰 무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가오는 이제 사이트 안쪽으로 들어오는 물에 대해 반응하기가 어렵고, 그에 대해서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노량진은 다양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선시대부터 이제 물길, 뱃길, 나루터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용 공간으로서 시장이 만들어졌으나, 현재 그 시장은 철거되어 있고 좌측에 현대 수산시장이 있으나 이곳은 이제 도소매 이상으로의 기능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많은 유산인구와 더불어서 생활권과 상권,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공공 공간의 역사를 살리기 위해서 저는 근대 배수를 살린 유수지 국가문화공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사이트의 단면도를 보시면 지하 역사 아래 10m가 위치해 있고 좀 평평하게 평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곳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하에 묻혀져 있었던 배수로들을 확장시키고 증설하여 기존에 있었던 네 방향으로 뻗어나가서 이제 생활권과 상권, 그리고 수산시장,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오피스를 이어주는 공용문화공간을 만들고, 이들은 유수지를 가지면서 유수지들이 다양한 네트워크를 가지게 돼서 이 네트워크들이 침수되어 오는 물들을 스스로 정화하고 보관하고 이제 그쪽에서 물을 공급하여 다양한 수면 네트워크를 통한 시민들을 위한 문화 공간으로 변형해서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에 따라서 이 공간들은 물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이제 유동적인 공간부터 시작하여 박물관, 아쿠아리움, 그리고 전시장 등의 연구적인 프로그램까지 다양하게 사용되게 됩니다. 현재 있는 구조는 아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3.5m와 4m의 폭과 높이를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확장, 증설하면서 이들을 이제 병합, 그리고 교차시켜서 공간들을 새롭게 만들게 됩니다. 이들은 과거에는 단순한 수로였으나 공간화가 되면서 사람들을 위한 길로 만들어지고, 그 길을 중심으로 주변의 프로그램으로 확산되어 갑니다. 따라서 메스는 이와 같은 솔리드를 만든 후에 지하 공간에서 추출시켜서 단순히 고립된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이 개방되어 있는 공간을 만들어 큰 공공 공간을 만들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저는 이 공간, 공공 공간으로부터 다시 박물관, 아쿠아리움, 그리고 전시장들로 뻗어나가면서 사람들이 단순하게 이제 물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볼거리, 먹을거리, 그리고 즐길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을 제시하게 되었고, 따라서 이 리자일라스라는 의미는 적응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다가오는 침수라는 프로그램에 적응할 수 있고, 또한 과거의 역사를 가지고 가면서 사람들에게 맞춰서 반응하고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시하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